이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유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은 안 됐는데 위성정당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저희는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러게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은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네.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서 포괄 안보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 안보 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 안보 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 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직에 있는데 구직에 새로 만들겠다. 예술군대 예술군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러냐 이게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네.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그 저기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뭐 들어보셨어요? 그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글쎄요.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글쎄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또 민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의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네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두 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분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딱 터지니까 지구 반대편 먼 나라 일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만 이런 안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 후보님은 정말로 거짓말을 아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 나라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부 떼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요.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사실하고 다르다. 그거 사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재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재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그 윤석열 그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 그럼 카드는 뭔 얘기예요? 아, 잠깐만 있어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 왜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냐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불법 대출이요.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럼 삼부 토고는 왜 봐주셨어요?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물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우리 이후호 배우자께서 뭐 소고기 초밥 뭐 백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이후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런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한 거는 제가 아니고 제주 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봐준 거 없어요. 피해를 입혔죠. 5,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 1조 3천억 투자한 걸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 수익 그분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제 국민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 지금 질문한 거를 제가 막 못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한테. 네?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네네. 아 못 들으셨군요. 네.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면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네. 비례대표 제도도 좀 개선하고 네. 아, 그건 제가 아까 이미 금지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권교체 여론을 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답변 네. 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견이 없다. 사실은 반대하시는 네. 것으로 저는 생각할 네. 수밖에 없네요. 경제안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제안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 경제와 안보라는 것이 지금은 떨어질 수가 없고 이 경제와 안보라는 건 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또 안보적 차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전혀 다르게 경제 안보와 네.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다른 겁니다. 경제 문제도 이제 안보 문제화 돼야 된다. 국가의 안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식량 안보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 최소한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불제라든가 또는 과다 생산된 거를 또 정부에서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밀, 콩 같은 이제 전략 식물에 대해서 네. 식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네.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